뭐 말투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은 사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단아까 말투가 일단 되게 높이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 차장님이랑 부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또 트렌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라기보다 사실 물론 공손해 보이거든요. 그게 되게 상당히 예의 있어 네. 보이는 것도 맞는데 이게 저희 회사만 그런 건 다른 회사는 제가 사실 신입사원 경험해 본건 아니라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지원했고요. 근데 이게 이것도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따로 평가를 하진 않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는 사실 신입 때 어땠냐면 요? 라고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오, 이거 제가 군대에서 많이 보던 어, 건데. 네, 요? 예. 실수하면 아, 네네. 요? 예, 근데 다 아시는 그 유명한 H사 출신 분 이전에 정말 여러 있었죠. 심했죠. 여러 회사가 있죠. 네네네네.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계속 단아까로 해야지 예의 바르게 보인다. 단아까 맞아요. 하면은 단아까 하면은 거기에 신경 쓰이다가 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맞아요. 뭔가 내가 요 자 쓰는데 중간에 이거 감점이 맞아, 될까? 맞아. 이렇게 맞아. 안 된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되게 높은 어른이면 약간 다가 의식적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그런 건 있거든요. 상관없죠, 네. 그래도.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차 때는 좀 아니라도 나중에 임원 면접 임원 면접 때는 네. 이럴 때는 다로 하는 게 뭐. 아무래도. 시대적인 흐름에서는 그거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게 오히려 신경 쓰이신다면 네네. 일부러 그냥 약간 포멀하게 그래요. 어른들한테 얘기하듯이 맞아요. 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꼭 단아까인가 용가보다는 그냥 그렇죠. 어른한테 얘기한다. 네. 나보다 연장자한테 얘기한다 가능하면 훨씬 말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리고 거예요. 네. 사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임원 면접에서 쓸 때는 약간 조금 거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채용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녕하십니까와 요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안녕하십니까가 훨씬 정중해 보이죠. 네, 그렇죠. 말투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상황이나 아무 때나 안녕하세요를 하는 게뭐 예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게 불편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아예 배제시키려면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훨씬 낫다. 보통 이제 그 차장님 계셨던 아모레 퍼시픽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친근한 말투를 써도 그게 허용이 되는 자연스러운 그렇겠죠. 분위기일 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군대식 문화나 아니면 남자들이 많은 그런 그쪽에 가서 면접을 보실 때는 또 이렇게 끊어서 또 얘기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단아까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집중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눈치껏 해라. 네. 그냥 편안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투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